3인조 살인사건을 둘러보던 태용과 삼수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건의 조작이 존재해 보이는데요. 지난번 태용을 찾아온 억울한 새 친구입니다. 그리고 최명숙의 주변에 나타난 진범이 있었죠.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기억하는 최명숙이었는데요. 사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 제가 한 번도 잊은 척 없는 그놈 목소리였어요. 야,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럼 아무도 안 다치니까. 진범은 떡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배달원이었죠. 그런데 왜 사건의 조사를 맡은 담당 검사인 장윤석은 발달장애가 있는 새 친구를 범인으로 만든 걸까요? 빨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진범의 죄를 감추기 위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누군가를 위한 무언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누명을 쓴 새 친구와 처음 만나는 삼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누명을 썼으면은 가해자들은 전부 서울대 나온 판검사들일 거 아닙니까? 서울대 나온 판검사들이 왜 누명을 씌웠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이미 진범들의 이야기는 올라온 상태인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 있어 보입니다. 3인조 사건을 들추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삼수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뉴스앤뉴 사장인 문주영의 뒤에는 당시 검사였던 장윤석과 그의 장인인 강철우가 있는데 삼수가 최명숙에게 받은 증거 테이프를 장윤석이 돌리며 한 말은 앞에서는 우리 장인어른 수발 들리면서 뒤에서는 뒤통수 칠 준비를 하시대? 장인어른의 뒤통수를 친다는 것은 사건 조사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장윤석과 강철우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 거죠. 서울시장인 강철우의 어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태용에게는 공익법 센터와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삼수에게는 장의사 기사를 쓰는 간단한 일로 월급을 챙겨준다고 하네요. 태용과 삼수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듯한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가짜 범인 새 친구에게는 제한이 없었고 외압이 없었을까요? 재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들은 당시 담당 형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재심하면 옛날 그 형사들 법원에 나와요. 나 그럼 재심 안 할래요. 김병대 로펌 고문의 제안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길고 복잡하게 재판 갈 거 없이 그냥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다리는 놔줄 수 있습니다. 새 친구에게도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사건은 종결되고 누명만 남았을 뿐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새 친구가 다시 재심을 원하는 이유는 돈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선배들의 판결을 다시 뒤집고 사과하고 재심이 자꾸 열리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려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런 이유로 태용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 친구가 이용당하는 것인지 앞으로가 궁금한 나라라 개천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